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만두박이 망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반갑고 터에 모여 내 만나는 친구들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교사의 그런 학습적인 거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두 번째로 좋은 건 아이들이 되게 행복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너가 자르는 너가 부시는 거야. 지우니까 여기서 또 주워와. 마지막 한 비쌍덕도 내 새로운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면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 태호 태호예요 잊지 못한 나들이요 나들이요 체조하는 거예요. 어떤 체조요? 국산도 체조. 체조요? 누가 진행하시나요? 누룽지랑 장미랑 하하랑 콩콩. 매일 하지 않나요? 네. 일요일이랑 토요일은 안 해요. 나들이 말고 또 누가 좋아하세요? 마당놀이. 마당놀이. 아, 모둠 하는 것도. 여남나들이도요. 여남나들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들이길에서 만나는 뭐 돌이든 나뭇가지든 나뭇잎이든 열매들 갖고도 다양하게 놀이할 수 있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이 이어지니까 그게 제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우리 어린이집은 아이를 내 아이만 잘 키우자 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지내자라는 취지에서 모인 곳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나도 성장한다라는 어른도 아이를 키우면 육아를 하면서 같이 성장한다는 거를 마음을 먹고 들어오고 있어요.